서영원 차장이 픽한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그룹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영업이익이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적을 봤을 때 아직 멀티플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멀티플은 더 상향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해외 곳곳에서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6개 기업과 손을 잡고 전기차 충전 연합을 구축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방향성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방향성 어떻게 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들이 많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고 있고 해외 쪽에서 앞서서 얘기 들으셨지만 뭐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여러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 자, 이게 주가 부양에 힘을 불어넣어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완성차 업체로서 뭐 유일무이하게 뭐 현대기아차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44조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4조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기에 더해서 사실 현대기아차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뭐 BPS 기준에서 PBR 기준에서도 여전히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상승세와 더불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전망이 함께 이어진다. 라면 현재 주가도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서 뭐 현재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을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팬데믹 때 이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폭은 훨씬 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뭐 전기차 보조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좀 더 좀 위기감이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완성차 업체를 생각할 때 중국 시장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비아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뭐 테슬라라든가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뭐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적어도 10% 이상 관세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가격 경쟁력으로서는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나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면 오히려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자동차 관련해서 일단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최근 흐름 어떤지부터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나가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동차 관련 기업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완성차 기업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5거래일 정도까지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그렸었습니다. 다만 어제는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조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완성차 그룹들을 보게 됐을 때 현대차도 3%, 기아는 4%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군들 중 하나였는데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어제 다시금 우상향으로 돌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HL만도 역시나 2.7%가량 상승하면서 4만 1,000원 선을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 자체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나 고개를 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완성차 기업들은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점유율 자체가 소폭 줄어든 그런 수치만 확인되더라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것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또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골라서 좀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완성차 업체들에서는 뭐 우리나라 선택지에서는 뭐 부품단 외에는 뭐 사실 많진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나 기아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되돌림이 좀 나오는 모습들 자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잡아가고 다시 한번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뭐 현대차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일단은 아직까지도 뭐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하죠. BPS가 지금 현재 20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38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26만 원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주가는 뭐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이런 낮은 평가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완성차 업체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이라든가 뭐 또는 트럼프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작용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과거 실적에 있어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30조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흔들림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좀 이 배당 이슈도 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꾸준히 외국인들이 수급들이 최근에 조정 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장기 국면에서는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편승하시는 전략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일단은 뭐 차트 보면은 하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긴 해요. 뭐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다시 어제 반등세가 좀 나왔죠. 어제도 상승 탄력이 좀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이후로 흐름, 뭐 실적 이런 건 다 기대는 좋은데 자 이게 뭐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지만 피크아웃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여기서 GM 쪽에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힘들 거다. 이제 좋은 호시절 다 갔고 하반기에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압박도 있고 글로벌 경쟁사들이 원래 자동차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현대차나 기아나 최근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수출 잘 되니까 이런 모멘텀도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이게 하반기에 좀 흔들리면서 실적 이제는 정말 픽아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주들에 대한 픽아웃 갈등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뭐 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자동차 픽아웃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축적을 반영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꺾이는 흐름들에 있어서 저는 현대차는 좀 그래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과거의 미국 시장의 좀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저렴한 차. 라고 한다라면 현대차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뭐 캐나다에서는 원 플러스
정책도 펼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성공을 통해서 이제 고급차 이미지에 대한 무엇들이 부각되면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사실 현대차에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연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견고하게 가져갔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현대차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테슬라라는 기업들도 생겨났듯이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어진다라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큰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밤에 제너럴 모터스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반기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받는지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강규정 파트너님은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형님 가는데 아우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기차, 기아 네, 가지고 왔고요. 아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거의 동등한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현대가 네. 한 5배 올랐다면 기아가 한 거의 7배 가까이 네, 주가가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거든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으로는 확실히 기아가 주가상으로 탄력도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현대차를 앞섰습니다. 아,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한데요. 현대차가 한 5.1% 정도 된다고 보면 기아차는 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물론 미국에서 압도적인 1위는 아직까지 테슬라이긴 한데요. 2분기 테슬라가 처음으로 50% 이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49.7%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슬라의 영향력은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 이제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위가 포드인데 포드가 7.2% 정도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약진하면 네, 약진하면 우리 국내 차가 사실상 지금 3, 4위에서 2위까지 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번에 기아차가 이렇게 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은 아무래도 좀 큰 차량을 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이제 대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그 SUV 전기차 EV9을 선보였었는데 대형 3열 SUV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구매를 하려면 한 8,000만 원대 정도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7,000만 원대 정도 선에서 이 자동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차가 올 상반기 판매 대수가 전기차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무려 29,392대라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지난 2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했으니까 계속해서 판매 호조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는 중소형 전기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첫 전기차 대중화 모델인 EV3가 이달부터 출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전 판매 대수만 하더라도 1만 대를 현재 돌파한 네네.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주력 모델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근데 이제 구매를 하려면 꽤 비쌌습니다. 아무리 뭐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해도 7,800만 원, 뭐 지금 5,000만 원대까지 다운이 그렇죠. 되긴 네. 했었지만 지금 이번에 출시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가요? 2,5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도 충분히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슷한 차급인 니로. 기아차의 니로 전기차보다 훨씬 지금 저렴한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전기차 구매를 정정하겠습니다. 2천에서 3천 정도. 네. 그러니까 좀 더 구매를 저렴하게 하면 2천만 원 후반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첫 대중화 전기차인 만큼 지금 관심도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기아차에서 하반기 또 출시가 될 예정인 차량이 있습니다.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해서 PV
PBV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네. 스타렉스처럼 생겼는데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조립형이라서 뒤에를 떼면은 뭐 화물 승합차처럼 이제 쓸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스타리아나 벤처럼 등등등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쪽 차량 역시도 이번에 또 첫 시리즈가 출시가 되는 만큼 관심도 모여지고요. 또한 지금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도 2025년도까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이 5천억 원대에서 7천억 원대까지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도 기아차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사이좋게 두 분이 한 종목씩 대형차, 완성차 업체를 골라주셨어요. 하반기에 뭐 시장이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또 여기에 따른 자동차 업체들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시면서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